gotta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17년에 데뷔한 4인조 혼성그룹이죠. 2000년대 이후 가뭄이었던 혼성그룹의 한 줄기 빛이 됐고요. 한국을 넘어 정열적인 남미에서도 큰 사랑받은 그룹 카드입니다. 제이셉 군 전역과 함께 1년 10개월 만에 문바톤 장르로 여름을 겨냥한 카드는 못 맞지? 오늘은요 군백기를 마치고 온 카드의 에이스 제이셉 그리고 헤어 컬러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카드의 컬러 조커 전지우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카드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KRD 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다.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카드의 에이스 카드 제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에이스 카드. 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전지우입니다. 네 지우씨 와우 정말 군백기를 마치고 이렇게 또 우리 제이셉씨를 보게 될 줄이야.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갈 때는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되게 많이 무거웠는데 그렇죠. 갔다 오니까 가벼워요. 아 표정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네, 맞아요. 1년 10개월 만에 컴백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은 저희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엄청 많았었고 예. 제가 사실 메이사의 노래를 예. 군뮤지컬을 하다가 나왔어요. 축하 맞아요. 축하. 네, 네. 근데 하면서도 이제 사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예. 아 우리 카드 거 하고 싶다 카드 거 하고 싶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이게 힘든 점이 또 많이 있었군요. 군뮤지컬을 할 때. 맞아요. 그래도 멤버들하고만 작업을 하다가 예, 예. 항상 이제, 예, 생판 모르는 그렇죠. 이제 그 동생들이랑 이제 예. 합을 맞춰야 되니까 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 동생들 보니까 이 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었었어요. 아니, 그래도 군 뮤지컬 하면서 친해진 그 지금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다 친해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합을 맞추려고 하면은 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건데 저희가 딱 3개월 준비하고 3개월 정도 공연을 하다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짧게 6개월 정도만 같이 하다가 온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또 운전하다가 맞아요. 또 연습하다가 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파견식으로 뮤지컬을 예. 하러 간 거여가지고 네. 예, 운전은 그 전에 한 예. 거고 그다음 파견 가서 노래 부르고 예. 뮤지컬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운전을 하고 나온 거예요. 또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래서 뭐가 더 힘들었습니까? 운전병도 사실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예, 그리고 군 뮤지컬도 또 쉽지 않거든요. 저는 예, 이런 질문 받으면 무조건 하나예요. 뭐예요? 메이사의 노래가 더 힘들었어요. 아 와. 그렇구나. 예, 제가 최전방 GOP에 있다 왔는데요. 예. 거기서 운전병을 하다 왔는데 그 진짜 북한이랑 맞닿아 있어요. 예. 생명수단까지 받거든요. 예. 거기 가면 위험한 지역이어가지고 예. 근데 거기서 부식을 나누고 했던 것보다 예. 메이사의 노래 연습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인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응원 갔을 때 그럼 눈물 났겠네요. 그 공연 보러 갔을 때. 뮤지컬 진짜 솔직하게 눈물까지는 안 났고요. 예. 아 진짜 솔직하게. 예, 아, 맞아요. 솔직해요. 안 났어요. 아, 눈물까지는 아닌데. 감격스러웠어요. 아, 엄청. 그러니까 되게. 코로나라서 끝나고 인사를 못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무대 위에서 이 동생들 바라보고 바이바이. 안녕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게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네. 오늘 어땠어? 나 아, 아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안 되죠. 네,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그래. 집으로. 맞아. 그러니까 공연
공연장 그 무대에서만 보고 서로 네. 그 지우 씨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냥 무대 모습만 보고 모니터를 전해주지 못한 채 그냥 인사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쉬는 시간 때 잠깐 너희들 어디 앉아서 저도 도저히 못 찾겠어라고 네.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2부 때 좀 오빠가 거의 끝에 가서 저희를 찾아가지고 아. 그때 좀 눈 마주치고. 저는 살면서 지우가 제일 반가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네. 저 거기 우리구매가 투어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왔나? 아무튼 그럴 때 휴대폰도 없잖아요. 네. 연락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지우가 거기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네. 우연찮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 보고 딱 한 10초 정도 봤거든요. 네. 제일 반가웠던 순간이에요. 지우가 살면서. 아, 살면서. 살면서 저도 오빠를 틀어서. 볼 줄 몰랐는데 네. 친구들이랑 차를 몰랐어요. 타고 있다가 네. 네. 누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창문에 누가 똑똑 그래요. 아. 두고 자는 오빠에서 오! 오! 그게 딱 10초. 네. 그게 딱 10초였어. 지나가는 네. 그러니까 짧게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 10초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드라마야 뭐야. 드라마. 진짜 운명적이네요. 진짜 드라마네. 맞아요. 맞아요. 오, 정말. 아니 근데 그 토크의 기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요.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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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진짜. 시작하자마자 한 5분을 혼자 이렇게 다 얘기하셨거든요. 역시 군대썰이. 역시.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카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추억의 4인조 그룹과 요즘 4인조 그룹 크로스 차트로 준비해봤어요. 좋아요. 요즘에 다인원이 많지 4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시크릿도 있었고 미스 A도 있었고 네, 막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자, 요즘에 4명은 누가 있는지 아 에스파가 있네. 네. 뭐 이렇게 여러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게요. 먼저 추억의 4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11년 전에 겉바 속촉을 노래했죠. 겉으론 bad girl, 속으론 good girl. 걸크러쉬 컨셉으로 데뷔한 미스 A가 추억의 4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백걸 굿걸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굿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지우 씨 맞아요. 기억나죠? 아,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무대를 또 이 남성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좀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제일 좋아하는 무대 뭡니까? 제가 굿걸과 더블 트러블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출연을 했는데 네. 제가 굿걸을 정말 생애 첫 개인 스케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제가 카드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제가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그거를 알려야 되는 무대가 이제 크리스 브라운의 Take It Down이라는 무대인데 네. 그 무대를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 너무 부담도 되고 첫 스케줄인데 이렇게 큰 무대가 있어가지고 예. 정말 무대 끝나고 내려와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와. 저는 그 클립을 좀 자주 봐요. 아 요즘에도? 네. 아, 요즘에 보면 어때요? 한 2년쯤 지났는데 뭐 잘했네. 요즘에도? 네. 저는 오케이. 진짜 모니터도 안 했어요. 제가 못한 줄 알고 아. 기억이 안 나니까. 잘했어요. 근데 이제 보고 아 이 정도면 뭐 예, 진짜 잘했어. 정말 맞아요. 정말 멋진 맞아. 무대 인정입니다. 인정. 오, 인정. 네.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와우. 마블 뺨치는 세계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광야로 초대하고 있죠. 예, 음악에 스토리를 더한 에스파가 요즘 4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넥스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곡이 나올 때 앞서서 에스파를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 네네네네. 유독 제이슬 씨가 눈이 반짝반짝해서 제가 그리고 각이 살아있으신데요 지금. 아, 그렇죠. 아니 제이슬 씨 군생활 할 때 이제 네. 그 이 에스파가 데뷔를 한 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4세대 걸그룹들 영상 이제 많은 걸그룹들이 데뷔를 했는데 그쪽 무대에서는 누가 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 그쪽 무대? 예. 네. 그아 일단 전방 근처에서는 예 누가 좀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세요? 아니 본인이 좋아했던 팀 말고 아 말고요 그 부대에서 아, 네. 부대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일단은 그냥 걸그룹들 솔직히 다 인기 되게 많았는데 예. 일단 한 그룹 꼽자면 프로미스나인 분들이 군부대에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예 저도 예. 진짜 DM DM도 그렇고 필굿 아 필굿 그러니까
제가 팬이 돼버렸어요. 와, 프로미스 나인. 예, 군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군대 들어가니까. 2주 전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지금 2주 동안 매일 한 10번 이상 계속 그래서 여자 멤버들한테 많이 혼나요 요즘. 계속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아, 그러면 프로미스 나인 DM 뮤직비디오 더 많이 보셨어요? 카드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보셨어요? 무조건 DM입니다. 아, 저는 필굿 사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필굿. 아,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컴백 하실걸요? 그래서 내일 같이 네. 스케줄 겹치는데 막방송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에이. 아, 자 그러면 프로미스 나인 멤버들에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니 왜 아니 근데 본인 군 생활할 때 그렇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줬는데. 아 맞아. 아 어느새 감사하다. 그럼. 우린 부대를 물어봤는데 자기 그게 불순해요. 아니, 생각이 이상한 걸로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도 근데 제가 막 지금 막 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저 그분들 뵀을 때 이런 거 아예 안 했거든요. 그냥 아, 안녕하세요. 그렇지. 이러고 지나는데 저 막 이러고 괜찮아요. 아니, 귀엽잖아요. 아, 귀엽잖아요. 아니, 근데 제이셉 씨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 인사를 전하시라고. 아니, 이 클립을 예.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아, 그럼요. 아, 무조건 보시죠. 예. 그럼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아 군대 있을 때 많이 봤고요. 위고 되게 좋아했고 예 진짜 필굿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군 생활을 그 뮤직비디오로 버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활동 겹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뭐 행복이라는 표현이 기대, 맞는 건가? 기대 예 기대를 되게 많이 했고요. 앞으로 지금 이게 이제 나오는 신곡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함 어떤 걸요?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줬잖아요. 아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우 정말 아, 길게 남기셨습니다. 아, 진짜 짧을 줄 알았는데 아, 우리 프로미스 나인 분께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4인적으로 6위 공개합니다. 데뷔 초 반지하 숙소 생활에서 음악 방송 1위 가수가 되기까지 와. 성공 신화의 신화를 써낸 시크릿이 추억의 4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난리 났었죠 이거. 아, 기억나죠? 네, 학교에서 저, 네 진짜 많이 쳤어요. 그렇죠? 네. 아, 지금 맞아요. 벌써 굉장히 익숙한 예, 네,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납니다. 마돈나 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카드가 컴백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공백기를 깨고 드디어 완전체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열정 가득한 혼성그룹 카드가 요즘 4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자 타이틀곡입니다. 링데 알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우 씨가 화려한 헤어스타일로 뭐 뮤직비디오에서부터 그리고 사실 제이셉 씨도 굉장히 네. 그린 컬러로 독특하게 헤어를 두 분 네. 맞아요 맞아요.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처음에? 저는 제 헤어 컬러를 항상 좀 특이하게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제 아이디어를 많이 넣고요. 이제 네. 오빠도 저랑 좀 상의를 해서 예. 좀 화려한 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이 머리 색깔 안에 하나를 해보고 싶다. 여러분, 시안 같은 거 굳이 이렇게 막 저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거 말고 예. 선생님한테 저 요거 괜찮아요. 컬러 찾은 거죠 제가. 요거 괜찮은데 요거 괜찮아요. 저 이걸로 해주세요. 약간. 그렇죠. 예, 먼저 지우 씨가 하고 나서 네. 예, 맞아요. 아, 요 컬러로 해주세요.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저도 보니까 그 핑크 좀 약간 탐나네요. 아 그런가. 아, 앞머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약간 퍼플 느낌도 있고 네, 지금 맞아요. 약간 은빛도 있고 아니 진짜 정말 견본처럼 맞아요 맞아요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곡 딱 받았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다 갈려요 오빠랑. 아 예. 오빠는 굉장히 좀 좋고 정말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네. 저는 불안불안했어요. 이게 맞을까? 조금 약하진 않을까?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다짐이 네. 좀 힘을 빼보자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곡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좋겠다라고 딱 결정이 나서 만장일치로 이제 예. 타이틀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힘을 조금 빼줄 네. 때도 됐죠 사실. 맞아. 여유가 생긴 만큼 좀 더 이렇게 여유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좀 힘을 빼보자. 네네. 지금 만족하시죠?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이셉 씨가 그 프로미스 나인 뮤직비디오보다 덜 보셨다고 오! 해도 이미 네. 이미 지금 이 뮤직비디오 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2천만도 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남들이 그만큼 봐준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뮤직비디오 혹시 비하인드 있습니까? 요 씬 좀 눈여겨 봐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크로마키도 네. 쓰고 와이어 액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이슨 오빠랑 소민이가 네. 와이어 액션 있는데 그거 좀 멋있게 나와서 다들 되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이어 액션 할 때 괜찮았어요? 오래 매달려 있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리고 와이어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엄청. 네. 꿈에 그리던 건데 이번에 하게 돼서 되게 좋았는데 처음 이제 시안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시안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슬로우 엄청 느리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네. 했는데 사실은 뮤비에서는 그런 멋있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네, 너무 좀 파닥파닥 되는 것처럼 아니야. 날아가는 게 있는데 파닥이라니. 그것도 슬로우를 걸어서 그 정도지. 저는 봤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보고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네. 오빠가 이거 어떡하지? 아, 맞아요. 이렇게 날아가길래 저게 어떻게 나올까? 아, 멋있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다행이에요. 아, 그 나중에 조금 그 불만족스러우면 그때는 지우 씨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네네. 그러면 아, 또 잘 미안 삼고 슬로우가 났구나. 근데 뮤직비디오 멋있었습니다. 예, 제이셉 씨 정말 멋지게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 뮤직비디오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제이셉 씨, 저 때는 힘을 주었던 그룹이 바로 이 걸스데이였습니다. 멤버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뚜렷한 그룹이죠. 자매 케미 보여주는 에브리데이 걸스데이가 추억의 4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내 앞에서 그 여자랑 다정하게 걸스데이 기대해 흐르고 있습니다. 해리 씨가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사랑 받았잖아요. 네. 진짜 사나이 방송 보셨죠? 아 그쵸. 네, 네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보고 나서 군대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조교 네. 교관님들 교관 빨간 머리. 네. 저는 근데 진짜 그 조교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네. 네, 진짜 무서워. 근데 사실 보면은 제가 29에 들어갔는데 네. 그 조교들이 21살. 다 21살 무섭더라고요. 빨간 색깔 조교 그거 모자만 봐도 되게 막 안 혼나려고 이렇게 막 각 잡고 약간 그래요. 이렇게 기억이 나요. 긴장하게 되고 맞아요. 혹시 탐나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지우씨도 진짜 사나이처럼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좀 오래 보는 예능 있잖아요. 예, 관찰 예능. 네. 관찰 예능. 아. 그리고 근데 좀 제가 낮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낮 여행. 네. 여행 가면 혹시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해외로. 아니 근데 워낙 많이 다녔잖아요. 카드는 안 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행으로 간 적은 많이 없으니까 투어로 다녀서 네, 항상 맞아요. 공연하고 비행기 타고 공연하고 비행기 타고 그래서 구경할 새가 없었어요. 이번에 잡힌 그 7월의 남미 투어 거기도 축하. 역시 그러면은 계속 공연만 잡혀 네. 있나요? 네, 네 그렇죠. 빡빡해요 스케줄이. 아 빡빡해요? 네네. 아, 항상 공연하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음날 공연하고 아. 다음날 비행기. 왜 그렇게 잡았디야?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사실 이왕 간 길에 남미가 사실 가기가 쉽지 않아서 맞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그래도 폭포도 보시고 좀 이렇게 나이아가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과수 뭐 이런 데 좀 가셔야 되는데 예전에 근데 뭐 찍으러 네. 그 멕시코 그 피라미드 같은 네. 거 그런 거는 보러 갔었어요. 네네. 그게 전부예요. 그러네. 사실. 네. 아, 이번 투어 때 조금 그런 리얼리티 카메라 해서 같이 좀 영상 찍어주시면 좋은데 사실 투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면 그 못 찍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배경 자체가 공항밖에 없고 공연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 네. 맞아. 먹방이라도 네. 근데 아니면은 공항 공연장 계속 그렇게만 나오니까 네. 나중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기획하시는 분들 우리 카드 앞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희 리얼리티 싶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명의 캐릭터 확실해서 네. 네. 잘 굉장히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예, 군대에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걸그룹은 신이에요.
밀보드 차트로 역주행한 군통령 브레이브걸스가 요즘 4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카드의 제이셉 전지우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카드 러브게임 혹은 카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죽어도 너뿐에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네 명의 화음 장인들 죽어도 못 잃어 명품 발라돌 2AM이 추억의 4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죽어도 못 보내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이 컴백했다 하면 전세계가 들썩입니다. K-POP 열풍의 한 획을 그은 블랙핑크가 요즘 4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로제 씨가 음악 예능 바라던 바다를 통해서 예 유니크한 커버곡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우리 카드가 방송 나갔죠. 불후의 명곡.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쌀쌀싸. 쌀쌀싸. 연습 많이 했어요? 저희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네. 그 연습 많이 한 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못 했죠. 그 정도는 어?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레슨 세 번 세 번. 세 번 했죠, 세 번. 저희끼리는 다섯... 계속 했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레슨을 다 세 번밖에 못 받았어요. 아, 레슨을. 안무 레슨을. 그래도 아. 꽤 했는데 원래 평소에는 브레이브고 나가면 정말 한 번 네. 하고 나가는데 이번에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안무도 더 멋있게 짜달라고 부탁드리고 아, 우리 저거 정말 잘하겠다. 무대를 되게 잘 꾸며겠다 생각해서 욕심을 좀 냈죠. 네. 소품도 쓰고 네, 이제 그래서 맞아요. 네. 좀 욕심냈습니다. 아니, 원작자 앞에서 노래를 이제 하려면 어때요? 그 무대를 하려면? 저는 사실 그게 포커스가 아니었고 예. 이 무대 이 안무를 까먹지 않아야겠다 아, 맞아요. 이게 포커스여서 예. 그리고 라이브를 잘하겠다 이런 게 있었죠. 예.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죠. 아, 정말 잘해야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지영 선배님 너무 예. 너무 화려하시고 멋지시고 예. 근데 일단은 그분 앞에서 제가 일단은 막 와 나 이런 거 보여드려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예. 실수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아. 감추고픈 것들 예,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지 예. 약간 그런 데에서 저도 더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한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꾸며졌어요 무대가? 아쉽긴 하죠. 아~ 왜냐면 백지영 선배님께서 발라드도 너무 잘하시고 예. 댄스도 너무 잘하시니까 그쵸. 아 정말 딱 보시는 눈이 정확하실 것 아. 같아서 정말 더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아. 이랬는데 아쉽죠. 야. 연습보다 못 나온 것 같고. 아이고.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 아, 잘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서. 우리가 아, 봤을 때는 다행이다. 너무 네. 잘했고 연습 많이 맞춰봤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멤버들 움직임이 엄청 많이 맞췄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래. 아, 네.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네. 여러분 무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쌀쌀싸 곡도 명곡이고 퍼포먼스가 진짜 멋있었습니다 이번에. 예.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추억의 4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간능미와 섹시미를 보여준 노련한 걸그룹이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추억의 4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주문이거든요. 아브라카다브라가 이제 2022년 하반기로 그때 가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7월 2일이니까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투어를 앞두고 원하는 거 한 분씩 좀 알려주세요. 올해 안에 원하는 네. 거요? 저는 사실 저희 카드가
음악방송 1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음악방송 1위는 사실 활동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좋은데 너무 2주가 짧아가지고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길게 했어도 사실 뭐 했을 거 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약간 이래서 1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1위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음악방송 1위를 좀 꼭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달리다 보면 언젠가 그렇죠.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커리어 하이도 또 찍으셨으니까. 네. 커리어 하이. 네.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좋고. 예. 사실 저희는 데뷔가 전성기였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유, 아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맞아요. 네. 아, 마음 아파요. 히든카드 마음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앞으로 또 쭉 오래 할 거니까 우리 네네. 카드는. 예. 지우 씨는 저는 이 마음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예. 사실 앨범 이제 다시 시작한 거 앨범 하나 가지고 그렇게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올해 안에 앨범이 하나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꾸준히 계속 저희를 보여드리다 보면은 네.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이셉 씨가 중간에 군에 있어서 그 분위기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간 팬들하고 대면해서 공연을 계속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무대 이제 하고 할 때 팬들이 있잖아요. 네. 계세요. 팬분들 계세요. 이런 것만으로도 정말 그게 큰 우리 바람이 이루어지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답답했었어요. 그 빨간 불만 보고 노래하기가. 예. 맞아. 저희도 그때 아 이게 리허설인지 정말 생방인지 이게 예. 녹화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쵸? 호응도 없고 그 호응 소리 마저도 이게 입힌 게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예.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팬분들 저 직접 보니까 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또 어두운 시기가 있었답니다. 맞아요. 그게 예. 이게 사실 투어 나가는 것도 꿈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딱 지금 맞춰서 잘 나왔어. 제이셉 씨가 잘 들어가고 잘 나왔어요. 오, 예,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 네, 타이밍이 진짜 좋았죠. 럭키가이 럭키가이. 네, 왜냐면 맞아요. 중간에 투어 다 취소됐었고 맞아요, 뭐 맞아요. 콘서트 다 취소됐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막 군대에 있으면서 막 애들한테 전화해서 막 찡찡대고 막 그럴 게 아니었던 게 얘네들도 힘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실 좀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용돈 주고 심지어 물가도 싸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1년 반 요양하고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찡찡대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 한심해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해는 되죠. 이해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는 분이니까 또. 예. 네. 아 근데 이제 정말 철들었네요. 군대 나와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을 동생들의 마음을 또 이제 알게 되고 멤버들의 마음을 알게 됐네요. 네 맞아요. 처음 많이 들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요즘 사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힙합을 의인화하면 이분들 아닐까요? 믿듯 만무 믿고 듣는 마마무가 요즘 4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마마무입니다. 평상시에 가장 힙한 멤버 네 분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BM 오빠 아닐까. 오.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네. LA 사람이라 네, 네. 또 그런 면이겠죠. 힙하죠. 네. 네. 제이셉 씨는? 저는 지우가 제일 힙한 거 같아요. 저도 네. 지우 씨인 줄 알았어요. 이유는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힙한 사람 누구야 하면 다 지우를 아하. 꼽고요. 그리고 일단 되게 트렌디한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브랜드 좋아하는 것부터도 네. 되게 힙하다라고 느껴지고. 아 디자이너 브랜드요? 오빠가 모르는 걸 알면 힙한 건가요? 힙해요. 너무 힙해. 아 그렇죠. 디자이너 브랜드 저 상 좀 보지도 못한 그런 브랜드 같은 걸 알고 막 얘기하고 네. 저거는 무슨 브랜드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 힙해 보여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지우가 힙해 보여요. 저는 아니, 하나도 관심 없거든요. 아니 그래 사람마다 다 관심이 그쵸, 다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우 씨 헤어 컬러를 보고도 저게 힙하니까 저 중에 하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네, 좀 따라해봐야겠다. 나도 힙해져야 되겠다. 효과소네요 지우 씨가. 힙해져야지.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처음으로 이제 제가 다니는 염색 샵에 오셨어요. 맞아요. 따라갔어요. 그 전에는 안 그러니까 갔어요. 그룹이 가는 이제 샵이 있고 그쵸? 저는 이제 개인 염색만 하는 샵이 예, 있는데 예. 특이하게 하니까 따라오셨어요. 거기 따라왔어요. 힙해지려고. 아, 힙해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색이 잘 빠졌군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번 무대 보니까 무대 어때요? 힙하잖아요 이번에. 이번 무대 힙해요. 그렇죠. 예, 예. 만족스럽죠. 예, 무대 위에서는 사실 이제 힙해져야 되는 그런 예. 플레이어로서 약간 예. 그런 느낌이니까 예. 최대한 힙함을 표현하려고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무대에서는.
아주 힙한 두 분입니다. 네, 예, 힙해요. 감사합니다. 예. 자, 화사 씨가 이 마리아라는 곡을 직접 이제 작사했거든요. 자, 이번 앨범 곳곳에 이제 멤버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와우. 보니까 네 멤버가 전부 또 작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어때, 공동 작사 해보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브레이크다운, 1번 트랙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노래가 작년에 제가 솔로 준비할 때 제 솔로곡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곡을 이제 저희가 솔로가 무산이 되면서 정말 이 좋은 곡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멤버들은 들려주면서 우리 이거 한번 메이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멤버들 동참을 해서 같이 어떤 컨셉이면 좋을까, 어떤 스토리를 담으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오빠는 제이세 오빠는 랩을 쓰고 매튜 오빠가 전체적으로 좀 잘 만져줬어요. 다듬어주고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면 어떨까,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발음이 어떨까 같이 상의를 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면 각자 작업을 해와가지고 딱 한 번 두 번 맞춘 게 아니고 계속 수없이 그 대화와 고민하고. 회의를 했네요. 네, 네, 저는 뭐 제 거 그냥 써와서 제 파트 그거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BM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들으면 아 이런 식으로 풀면 재밌겠다. 애들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아이디어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다운이란 곡 깊해요. 수록곡, 예, 수록곡인데요. 예, 이 곡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노유진은 이맘때 이분들 목소리 들으면 감성 폭발이죠. 다채로운 보이스를 가진 노을이 추억의 4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너는 한 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예전에는 4인조 그룹이 참 많았네요.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다양했네요. 지금 크로스 차트 진행하다 보니까 2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날 좋아해 예술적인 재능이 넘치는 분들이죠. 본인들의 음악을 만드는 위너가 요즘 4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윌리윌리 위너입니다. 위너도 해외 투어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꼭 또 그 송민호 씨 방에서 뒤풀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카드는 어때요? 이제 공연장, 공항 여기만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중간중간에 그래도 뒤풀이라든가 누구 방에서 주로 모입니까? 보통 그 누구 방에서 막 무조건 이제 이 사람 방에서 만나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오늘은 그냥 누구 방에서 보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뒤풀이를 100% 출석. 출석률 100%. 그럼 출석률 가장 저조한 멤버 누구예요? 소민 씨. 소민이는 사실 9시면 졸리는 아이여가지고 9시면 자요. 장꾸러기 술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소민이는 좀 자주 빠지는 편이고 지우도 막 그렇게 막 많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반반 50%. 아, 그것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같이 좀 회포를 풀고 싶어서. 근데 데뷔 초반 한 3년 차까지는 저희가 매일매일 그렇게 회식을 했었어요. 정말 힘들다. 카드 투어 힘들 만큼 약간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돌 만큼. 근데 지금은 저희도 이제 좀 쉬는 게 낫고 운동을 하는 게 낫고 좀 씻고 좀 마사지 받는 게 좋고 이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출석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더 어렸잖아요. 맞아요. 신 나가지고 막 돌아갔죠. 아니 그러면 뭐 마사지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주변에 뭐 산책하는 멤버도 있고 뭐 먹방 뭐 드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주로 뭐 하는 편이에요 우리 제이셉 씨는? 오빠는 오로지 술인가? 제이셉 오빠는 저희가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오빠 다음에 봐가 이건데 볼 수가 없어요. 오빠를 그 다음날까지 볼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와요. 방에만 방에만 뭐 게임해요
사랑은 뭐예요? 아니 그냥 너튜브 보고 누워서 자고 뭐. 잠을 많이 자요. 저는 자도 자도 졸려가지고 예 그리고 뭐 회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잠깐 나가서 즐기다가 들어오고 네, 그래서 아침이나 이제 출근할 때 보면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어디 있었어? 근데 호텔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긴 해요. 너무 편해요 진짜. 저 수영장도 많이 가고. 아, 혼자서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겨요, 저는. 네, 그렇네. 아니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까지 볼 수가 없다. 맞아. 절대. 아. 맞아. 아, 그러면 우리 지우 씨는 호텔에서 뭐 어떤 걸 합니까? 저는 뭐 시켜 먹어요. 저는 좀 왜요? 아니요. 저는 호텔을 투어를 해요. 네. 이 호텔에 뭐가 있고 여기를 가면 뭐가 있고 헬스장 몇 층에 있고 헬스장의 기구는 뭐가 있고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스파가 있는지 없는지. 그치. 아. 저는 가자마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아. 야 수영장 몇 층이야? 아, 진짜 이거 자체도 힙하네요. 그런가? 네. 아, 그렇네. 힙하네. 들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대충 그 파악을 네.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저도 돌아다닐 때 비행 네. 오빠랑 이제 운동장에서 만나고, 운동할 때. 뭐 서민이랑은 지나가다가 뭐 스파나 뭐 네. 수영장에서 만나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제이세 오빠는. 근데 저는 조식도 안 먹거든요. 예. 저도 안 먹어요, 조식. 아, 그래요? 나는 오빠가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안 먹어요. 내가 못 보니까. 아, 조식을 네. 자느라고 못 먹는 거죠. 네. 저 완전 잠이 보약이죠. 새벽형이라. 아. 근데 뭐 호텔 이렇게 막 돈다고 했잖아요. 네. 밖으로도 좀 많이 네. 나도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거든요. 아니, 나가서 돌아다녀요. 줄임말이죠. 예. 그렇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근데 옆에 이제 나가 보면 이쪽은 뭐 베이커리가 있는지 뭐 있는지 뭐 좀 봐야 되니까. 저는 항상 그 맵을 이 호텔이 딱 정해지면 깊해. 바로 찾아봐요. 이 근처에 커피숍이나 아니면 아침 제가 먹고 싶은 거나 또 아니면 그런 마트 또 현지 그런 약국 예.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걸어서 진짜 한 30분 넘어서라도 저는 왔다 갔다 가보죠. 네. 가본 이런 멤버 멋있다. 꼭 필요해. 진짜 꼭 필요해 이런 멤버. 근데 그냥 혼자 막 뽀뽀뽀뽀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냥 운동 삼아 도는 거죠. 네. 그 차가 한 대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버스 그거를 하루를 이제 대절을 해서 네. 돌아다니면은 사실 저는 한 나가서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같이 함께 하고 하면 네. 딱 컨디션 딱 괜찮아요. 네. 딱 들어와서 쉬면 되는데 네. 한번 나가면은 얼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섯 시간? 여섯 시간 기본이에요. 그냥 계속 나가 있어야 되고 어디 들었다 어디 가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자라는 다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봐야 되거든. 내 나라에 그러니까요. 뭐가 있고 얼마나 싸고 그럼 그 나라에서 바잉하는 아이템이 달라요. 아 달라요. 같은 브랜드라고 똑같지가 않아. 아 그래요. 아 근데 한 번 나가면 여섯 시간 이상. 여섯 시간이 기본. 아. 지우 투어라고. 지우 투어. 네. 최근에 저희가 LA를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돌아줘야죠. 이제 BM 오빠 소민이 저는 좀 좋아요. 쇼핑하고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뭐 밥도 아이스크림 먹고 그럼. 커피도 마시고 좀 햇살도 쐬고 한데 오빠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엔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빠는 원래 나오려고 했지만 끝내 안 나왔지만 저희가 생각한 게 아 이건 진짜 힘들었겠다 생각하는 저희가 그냥 차 없이 걸어서 6시간 반을 걸어서 돌아다녔어요. 양보를 했네요. 제이셉 씨는 궁생활 이후에 정말 그렇게 걷는 건 못하지. 그래서 아 이건 좀 심했다. 심한데. 오빠가 오면 진짜 힘들어했겠다. 아~ 이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다 막 이렇게 6시간 반 사람들끼리 막 돌고 나서 자기들도 힘들잖아요. 그쵸? 들어오면서 제 전 안 나갔잖아요. 태영이가 위너다. 그렇지. 태영이가 위너네. 이렇게 명대사를 딱 날리네. 맞아요. 그렇네. 아, 많은 일이 있었겠구나. 약간 근데 이렇게 생각... 걸어도 하나도 못 샀어요. 아니 근데 그 날씨와 바람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 걷는 거지. 또 언제 가겠어요. 그럼요. 햇살 때문에 걷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추억의 4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자존감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유일무이한 2NE1이 추억의 4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지만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요즘 4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데이드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내 맘과는 상관없이 나곤 해. I'm trouble 점점 더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지우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정말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이나마 너무 즐겁게 즐겼죠? 네. 대화를 하다 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제이셉씨 있어서 그래요. 진짜? 저도 그렇죠. 그럼.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잘 받아주시니까. 제이셉씨 진짜 오랜만에 네. 컴백했는데 오늘 즐거웠어요? 네, 일단은 너무너무 즐거웠으니까 사실 제필 친구거든요. 우리 구인형제 원래 친구거든요. 이번에 또 쇼케이스 네. 저희 거 진행 봐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선배님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이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약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냥 헤엄쳐 다니는 느낌이에요. 재밌었어요. 파란색 옷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물고기처럼 바다처럼. 네. 제필 씨가 더 좋았어요. 프로미스 나인 신곡이 더 좋았어요. 프로미스 나인. 네. 진짜 너무해.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프로미스 나인의 신곡 응원하고 그리고 두 분 카드에 7월에 또 투어 잡혀 있습니다. 예, 남미 투어 멀리 가시는데 투어 가셔서도 인증샷 좀 남겨주시고 예, 제이셉 씨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네. 투어 끝나고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카드 화이팅. 네. 프로미스 나인 화이팅. 화이팅.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